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 앵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변동성이 여전한 2020년, 삼성그룹은 다시 한번 기업 총수 관련 변동성의 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국평택 EUV 디램 공장 착공에 이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EUV 전용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5일 올 하반기 미국 텍사스 오스틴 삼성반도체 공장 부지에 설립 예정이었던 EUV 공장 설립을 위한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부득이하게 착공 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의 오스틴 반도체 클러스터 내 빈 부지에 새 공장 설립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허가를 승인받은 직후부터 삼성전자는 공장 설계 도면과 시공사, 선정 등 모든 제반 준비를 마치고 2023년 가동을 목표로 EUV 전용 반도체 공장 착공을 추진했습니다. 오스틴에 새로 만들어지는 EUV 전용 공장은 당초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가 최첨단 디램 생산도 병행되는 형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새 EUV 공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는 빅 이벤트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스틴 새 반도체 공장 착공이 한미 방위비 협상의 활로를 뚫는 동시에 양국 간 동맹을 굳건히 할 카드로도 떠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되던 반도체 싱글로벌 공급망 프로젝트 또한 무산될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양호 고문은 이 부회장 거취가 불분명해지면 한미 협상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근 중국 방문과 평택 공장의 착공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오스틴 공장의 EUV 시스템 반도체 전용 라인의 증설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의 목표를 건 트럼프의 정부의 방향성을 비춰볼 때 만약에 이러한 협상들이 조기에 마무리가 안 된다면 큰 방향전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신변에 변동이 온다면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물밑 그리고 물 위에서 진행해오던 협상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